사람은 싫어요. 키오카. 지금 스노우볼맨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 없는 동안 잘 놀 수 있지? 그럼, 샐리. 고마워, 키오카. 잘 다녀와. 아까 잘린가 봐, 잘린가 봐. 피피, 파우,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저기 코코봐. 코코가 졸린가 봐. 가자 피피, 운동장에 가서 놀자. 코코 피곤해 보여. 낮잠 자러 갈까? 싫어, 놀고 싶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정놀이 행진 중이야. 같이 할래, 행진? 야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동 엎드려. 물고기 움직이. 하지만 지금 자기 싫어, 키오카. 난 더 놀고 싶어, 비법봄이랑. 그러지 마, 코코. 졸릴 땐 푹 자줘야 해. 이리 와. 여기 편안한 침대에서 좀 쉬어. 펭귄은? 아, 네 인형? 알았어. 여기. 잘 자, 코코. 코코? 저기 비법봄이랑 좀 더 놀아도 될까? 지금은 군대 놀이 하면 안 돼. 왜 안 돼? 소리가 너무 커. 코코가 피곤해서 낮잠 자야 해. 아하, 알았어. 그럼 다른 놀이 할게. 이제 괜찮아. 아주 조용해.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드럼은 밴드 놀이하고 있어. 지금은 안 돼, 시끄러운 놀이는. 코코가 자려는 중이야. 봐봐. 동화책을 읽어주면 잠이 잘 올 거야. 눈송이 뽀송이와 올해의 첫눈이라는 아름다운 동화야. 옛날 옛날에 뽀송이라는 눈송이가 살고 있었어요. 뽀송이는 다른 눈송이들과 함께 높은 구름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올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죠. 뽀송이는 가장 먼저 내릴 눈송이로 뽑혔어요. 뽀송이는 구름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죠. 너무 멀어 겁이 났지만 다른 눈송이들이 자기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죠. 뽀송이는 두 눈 딱 감고 발을 뗐어요. 뽀송이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 날지는 않았어요. 곧 하늘을 나는 친구들을 만나 쌩쌩 부는 바람을 타고 뱅글뱅글 돌아 차가운 땅으로 고요히 고요히 내려갔어요. 낮잠 시간. 안녕 친구들. 쉿. 코코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은 우리 친구들이 낮 시간 동안 더욱 기운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아, 낮잠을 자는 동안 신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우리 코코가 어떤 꿈을 꾸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우와! 코코가 멋진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었네요. 저기 커다란 고래를 지나서 높고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코코 선장님! 이번엔 깊고 깊은 바닷가를 탐험하는 용감한 해저 탐험가네요. 이번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됐어요. 코코는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멋진 꿈을 꾸고 있었네요. 우리 그럼 이만 코코가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코코에게 조용히 인사해요. 잘 자, 코코. 친구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